안녕하세요, 오야입니다. 여기는 이제 치앙마이 대학교 후문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문 쪽 그쪽 부분이고, 이 길로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저기 치앙마이 후문 쪽 야시장, 거리 따라서 이제 한 1km 정도 이어지는 그 야시장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정식당이라고 불리는 한정식 식당입니다. 여기 되게 넓은 공간에 푸릇푸릇하니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곳이고, 여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한국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한식당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정식당이라 불리는 여기는 이제 한정식집이고요. 코스 요리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약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 솔직히 여기 처음 와보는데, 잘 활동하는 카페나 이런 데서 여기 평이 좋았었고, 미스터리 성냥이라는 분이 여기 리뷰를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영상에 한번 담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약은 여기 페이스북 통해가지고 예약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정말 무슨 갤러리 마냥 이런 식으로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 당일 예약으로 해가지고 5시 반에 예약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디카. 아니 후킹 하몽큰. 일단 여기 가게 이렇게 자리 안내를 받았고, 여긴 진짜 무슨 갤러리 혹은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이제 느낌이 물씬 나는 곳입니다. 매장 자체도 이렇게 넓게 잘 꾸며져 있고, 약간 룸 형태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뭐 단체나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식당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기존에 나무 이런 것들을 베거나 하지 않고 잘 살려가지고 인테리어를 한 것 같습니다. 식당 엄청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시멘트로 특별히 뭐 이렇게 벽에다가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요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 화장실도 엄청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악 때문에 또 맞을 것 같은데, 남자 화장실은 이렇게 소변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대변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칸 하나 놔두고 두 개로 했어도 됐을 법한데, 좀 넓게 이렇게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세면대 여기도 보면은 손을 대면 센서에 의해 가지고 폼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티슈 있고, 아무튼 이 인테리어 자체에 많이 공을 들인 게 느껴지는 그런 가게입니다. 여기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메뉴판입니다. 여기 제일 저렴한 세트 메뉴인 259바짜리, 그리고 389바짜리, 그리고 629바짜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추가로 이제 부가세가 7%가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술이나 이런 걸 팔지 않는 대신에 쿠키지 차지가 있습니다. 맥주는 25바, 소주는 50바, 위스키나 와인은 100바트에 대한 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품으로도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껏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진짜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쓰셨다라는 게 보여질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 주차하는 곳인 것 같고, 여기 외부에도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저 같은 여기는 직원 전용 화장실인 것 같고, 주차 여기 뭐 타이트하게 하면은 한 6대, 7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오토바이는 뭐 수십 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고목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 안 베는 것처럼 태국도 이렇게 오래되고 그런 나무들은 잘 안 뱁니다. 뭐 약간 뭐 미신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주거 공간인지 아니면은 단체 손님이나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또 별채 형식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진 찍는 용도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해가 조금씩 넘어가고 있고 저는 5시 반에 예약을 했는데 치앙마이 이쪽에 오래 계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치앙마이에 지금 5시 넘어가게 되면은 트래픽잼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볼트라든지 그랩이나 이런 것들이 잡기도 힘들 뿐더러 가격도 이게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일찍 와서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일찍 왔습니다. 저는 일단 그래도 한번 오면은 제일 이것저것 다 먹어봐야 된다는 주의라서 제일 비싼 메뉴로 그걸 했고, 방금 여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세트 C는 2인분부터 되고 세트 A랑 세트 B는 1인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인분 가능한 세트 B로 주문을 했고, 다음번에 뭐 친구나 이렇게 지인이 있으면은 그때는 한번 C 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여기 정 이게 나왔고 스프라이트 하나 시켰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보는 뷰는 열었습니다. 뷰 생각보다 좋죠? 에피타이저로 타박죽 그리고 물김치 이렇게 나옵니다. 메인으로는 피시롤 그리고 산적, 해파리 냉채, 호박 편수, 콩비지찌개, 새우장, 잡채, 떡갈비, 불고기 파절임, 그리고 쌀밥, 제철, 국, 그리고 제철 나물, 제철 김치, 과일 젤리랑 수정과 이렇게 디저트가 나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다 받아가지고 한상 차림을 찍어보고 싶은데 그러긴 준비하는 시간대가 너무 오래 걸려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타락죽, 물김치, 에피타이저, 메인인 호박 편수, 떡갈비, 불고기 파절임, 그리고 여기는 어선, 그리고 해파리 냉채, 잡채, 그리고 여기 새우장, 여기 산적,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여기 콩비지찌개까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메인은 떡갈비만 나오면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쌀밥이랑 제철국, 제철나물, 제철김치 이렇게 나오면 되고, 이게 화면에 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냉채에 뿌리는 겨자 소스 이렇게 싹 뿌려보고 이제 밥도 나왔고 하나씩 이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철 나물들 이렇게 나왔고, 여기 제철 김치, 그리고 제철 국, 그리고 밥, 이렇게 밀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제 뒤에 이거 다 먹으면은 과일 젤리랑 수정과 디저트가 나오겠죠. 389바트 7% 20은 한 400, 요거 물까지 다 해가지고 한 450바트 2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한상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타락죽부터 에피타이저부터 먹어봐야 되겠죠? 물김치, 김치, 동치미 국물처럼 너무 타락죽 맛있다. 엄청 이거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완전 맛있는데 타락죽. 사장님 이거 솜씨가 좋으신데 이 안에 이게 호박이 들어가 있는 건지. 만두 형태로 된
또 무지 깔끔한데 이거 무지하게 깔끔한데 간 자체도 좀 강하지 않으면서 좋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여선 소스에 살짝 찍어서 생선인데 막 비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안에 생강이랑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큰일 났네. 너무 맛있으면 안 되는데. 자주 오고 싶어지는데. 비지찌개. 비지찌개 안에 고기가 들어간 건지, 돼지고기가 들어간 건지, 약간 씹히는 식감이 좋습니다. 역시 여기 태국에서 콩나물 구하기보다는 숙주가 조금 더 구하기가 쉬우니까 숙주 약간 그 특유의 쓴맛이 있습니다. 백김치도 너무 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맛이 좋습니다. 여기 깍두기도 한번 먹어봐야지. 깍두기는 이거는 이제 양념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아삭한 맛은 나는데 시원한 맛이나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집니다. 무가 아무래도 여기 현지에서 키운 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좀 대체적으로 간이 세진 않습니다. 근데 불고기만 조금 간이 좀 센 편입니다. 얘만 직화로 구운 건지 아니면 웍의 화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불향이 나면서 괜찮습니다. 고기랑 야채랑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고슬고슬한 게 아니고 약간 진박입니다. 진박. 오늘 불 조절이 실패하던 건지 산적. 추석 음식도 못 먹었는데 산적으로 오징어구나. 여기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게 맞네. 우와, 이상했다. 콩비지찌개 두부나 이런 식감이 아니고 익힌 콩의 그런 식감이 아니고 밤이나 약간 고구마 그런 독특한 식감이 있습니다. 와, 이거 배터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는데. 냄새. 겨자향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 겨자향이 뒤에 오는구나. 매울려나? 아, 매콤하구나. 오, 뒤에 오네, 뒤에 와. 떡갈비. 위에 파 잘게 쓴 것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토치로 살짝 걸린 건가? 통으로 먹어야 되겠네. 떡갈비는 안 질기고 괜찮습니다. 새우는 뭐 새우장이니까. 새우도 이렇게 간장새우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짭조름하고 내장 안 비리고 맛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안에 얘도 다 먹었고. 얘는 아직까지 따뜻하네. 아, 맛있다. 아, 특히 좋은 게 제가 이렇게 달고 짜고 시고 이런 자극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간 센 거를 여기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간이 너무 강하진 않아서 딱 먹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밖에는 이제 해가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고 오늘 노을 되게 이쁘겠다. 이거는 과일 젤리. 무슨 과일인지는
무슨 말이지? 모르겠고, 이게 수정과 대추를 띄운 거, 요건도 뭔지 싶었는데, 아니, 수정과. 양은, 뭐, 혼자 먹는 거 치고, 넉넉하게 잘 나왔고, 남성분한테는 조금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서 오셔서 2인분 드시면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정과 한번 오랜만에 디저트는 조금 수정과는 약간 기존 수정과의 좀 약간 물탄 맛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건 미미합니다. 좀 계피 그 특유의 향이 좀 많이 나는 수정과를 원했는데 민트 향도 강하게 나고 과육은 파인애플 느낌이고 모히또 같은 느낌도 나고 과일 하나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레몬이 들어가는 건지 아무튼 조금 복잡하고 좀 다양한 맛이 납니다. 지금 이제 밥을 먹고 나왔고 현재 시간 6시 36분입니다. 밥을 한 1시간 조금 더 되게 해서 먹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녁에 불 켜진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은 이제 부가세 7% 별도로 해가지고 462만 나왔고 1,002바트를 내고 540바트 거실러 받고 나머지 그냥 팁으로 100바트 차림을 챙기고 40바트 팁으로 주고 총 500바트를 쓴 거죠. 근데 500바트 해봤자 한국 돈은 한 18,000 몇백원 정도? 18,000 몇백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저렴하게 솔직히 뭐 태국 물가치고는 비싼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저렴하게 한 끼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연기도 뭔가 힙한 분위기가 좀 날 것 같은 술집인 것 같습니다. 먼데이 오늘은 낙마 지역에 있는 정식당이라는 식당에서 오랜만에 한정식을 즐겨봤습니다. 이 식당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오시거나 아니면 그 태국의 달고자 보신 그 자극적인 맛에 지쳐있는 분들이 한 끼 식사를 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식당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